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로블록스 로피스 두 번째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튜토리얼 느낌이었고요, 오늘부터 로피스 최고의 검객이 되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시작부터 뭐 해군배 돌아다니고 저번 시간보다 발전들을 많이 했네요. 제가 그리고 레벨도 지난 시간보다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무려 147까지 올려놨습니다. 옷 같은 경우에도 조금 간지나게 바꿔봤는데, 근데 이것도 나름 느낌 있어. 약간 정장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45렙이 돼야지 얻을 수 있는 무기도 사놨거든요. 이거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차피 한방 싸움이라 무기 레벨이 높은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째 보스를 한 방에 못 잡으면은 저도 한방 컷이라서 무기에 레벨을 몰빵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도 소드 스킬 오니기리에 이어서 토루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토루 기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간지 나거든요. 빠세이! 쫙쫙! 오! 보셨죠? 순삭 나는 거. 토루 어택! 샤샤샤! 순삭 납니다. 바로 이제 한방 컷이라고요. 근데 이게 초보자 마을을 사실 진작에 졸업했는데 제가 왜 이쪽에 왔느냐, 무려 육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드디어 저번에 쳐다만 봤던 육식을 제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2만 베리로 구입! 뿅! 오! 와! 와, 월보 대박! 이거 190대면 이거 람각인가요? 근데 안 써지는 거 보면은 아직 월보 말고는 구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보까지 간지나게 쓸 수가 있어요. 보잉. 아, 이게 월보는 쓰면은 또 스태미나가 다는구나. 무한정 쓸 수가 없네. 그치, 하긴 무한정을 쓸 수 있으면 이것도 사기긴 하지. 이제 육식도 배웠겠다. 이 초보자 마을에서는 볼일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 쉘즈타운으로 이동합니다. 이 쉘즈타운에선 더러운 해군놈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번 시간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완전히 뚝과 맞다가 그냥 끝났거든요. 오늘은 다릅니다. 저번 시간에 그 쩔이었던 내가 아니야. 이 쉘즈타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해군이 지키고 있는 마을인데, 문제는 이 모건이라는 나쁜 놈이 오히려 주민들을 약탈하고 돈 뺏고 그렇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싹 정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샤 토르로다가 빠르게 이동할게요. 이 더러운 해군놈들 그대로 보내 죽었어. 받아라 토르 어택. 샤 그냥 워퍼맨이요 이제. 아우, 저번 시간에는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애들인데 아주 이제 가볍게 썰어냅니다. 샤. 자, 퀘스트 한번 깨볼까요? 첫 번째 목표 모건, 이 자식 잡을 때가 왔습니다. 어? 뭐야? 갑자기 우와! 하늘이 왜 껌껌해지는 했더니만 해왕류요? 여기 해왕류도 있나요? 와, 저 초대요. 걔 뭔데? 야중에 배 타고 해왕류랑 해상전도 가능한가 보네요. 이거 진짜 너무 갓겜 아니야? 그 전에 이 쉘드타운을 지배하고 그리고 주민들을 괴롭히는 모건 녀석 그리고 그 해군 잔당들 싹 다 정리 들어갑니다. 받아라 토르 어택 빵! 오? 이게 안 베인다고? 오 마이 갓. 어? 아니? 뭐지 방금? 걔 일반 법 아니었어요? 저것도 뭐야? 에? 저게 뭐죠? 그 센고쿠 열매 아니에요? 잠깐만, 저거 구경 한번 가보자. 사라졌다. 아니, 저 왕따시 바닥에 바다 위로 걸어 다니니까 제가 약간 보스 같다. 아, 근데 이거 저기다가 스폰 포인트 안 찍어가지고 또 저까지 가야 돼. 귀찮아 죽겠어. 그나마 이거 기술 배웠으니까 다행이지. 아니, 근데 왜 버려진 배가 또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개꿀 각인가요? 띠용. 이 배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일로 오세요. 아! 야, 드디어 처음 타보는 배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슬슬 배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배 타고 가는 것보다 그냥 이동하는 게 더 빠르겠는데? 자, 일단은 배 타고 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모건부터 빨리 처리합시다. 아니, 근데 좀 어이가 없다. 아니, 일반 몹인데 내가 원킬이라고? 마린 소드맨이잖아. 에? 저기요! 너 왜 철렙이세요?
아니 너 누구 잡아먹고 레벨업 했냐? 아니 왜 보스가 여기 있어? 다 어이가 없네. 사이크루 의태 빵 빵 빵 스탑 먹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니가 천렙이면 으쩔 거야 임마. 와 뭐야 무장상 패키까지 쓴 거야 이거? 주먹 색깔 왜 이래? 토르 어택 샥샥샥. 아 그래 이래야 된다니까요. 95렙이 정상인데. 오거나 일로 와라 형 왔어요. 저번 시간에는 내가 너한테 뚜까 맞았지만 오늘은 다르다고. 어? 나 월보까지 배운 사람이야. 마린보스 200레벨 마린보스 할 말은 없나? 그럼 죽어 임마! 빠세이! 짜! 와! 원턴킬 보셨죠? 어 잠깐만 이거 싸움도 가능하거든요? 너 몇 레벨이야? 토르 어택 오! 현상금 25메릿! 그래 미호크를 넘어서 최고의 검객이 돼야 되는데 현상금 빵베리는 너무하잖아요. 자 이제 이 쉘즈타운에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렌지타운으로 이동해볼건데요. 제한 레벨인가요? 250까지인 것 같거든요. 저기는 또 어떤 놈들이 있을지 가보도록 합시다. 오 확실히 토르가 이동속도가 빨라. 배가 있다고? 누가 먼저 미리 도착해 있나 보네요? 와 겁나 큰거 봐라. 뭐하는 놈이지? 여기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오렌지 마을에 입성했습니다. 어? 저 앞에 저기 한 명 보이는데요? 이 녀석 잡을 수 있을까? 토르 어테 몇 레벨이니? 바다라! 화화화! 잠깐만! 잘못 건드렸다! 으! 고! 아! 원펀맨 당했다! 아니 430레벨 뭐야? 아 그리고 스폰도 안 찍어놨네. 걔 아직 있어.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제가 지금 잘못 건드려가지고 하마터면은 계속 양악당할 뻔했거든요? 어 심지어 해군이었네? 더러운 해군놈 좀만 기다려라 내가 더 강해져서 돌아온다. 오렌지 마을 40년 전 해적에게 파괴되었던 마을이지만 주민들이 힘을 모아 부흥시켰다. 버기 해적단이 쳐들어와 깽판을 부리는데 그래서 최고의 관객 휴지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떴다. 일단은 여기 버기 해적단이 점령을 했다는 소식이거든요. 주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주변을 좀 살펴보자고. 바깥에 부하가 한 명 대기를 하고 있고 저 녀석을 우선은 먼저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돼. 아니 이건 뭐야? 오? 아르마멘트 하키? 이게 뭐죠? 무슨 기술이야? 무려 450만원짜리예요 뭔 기술이길래 왜 이렇게 비싸? 야 이거 아시는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거 나중에 기술 배워야겠다 그러면. 저 앞에 부하놈이 하나 지키고 있거든요? 원래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뒤돌아서 갑시다. 저 안쪽에도 적 하나 있고요. 약간 어쌔신 크리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에서 바로 토르 어택! 저 앞에 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버기놈 싹 다 쓸어버리고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둥뚜둥뚜둥 야생의 버기가 나타났다. 오늘 이 버기 정리하고 오렌지 마을 해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 호이! 쫘쫘쫘쫘! 어디요? 야 너 버기 세구나. 하지만 난 여기에서 무한정으로 부활을 한다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9500 경험치 개꿀이구요. 여기서 마구마구 레벨업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토르 어택! 팡팡팡팡팡팡! 썰어! 아니? 왜 여기서 부활을 하죠? 리셋인가요? 아! 근데 뭐 일단은 잡았으니까요. 예. 이로써 뭐 오렌지 마을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시작 마을섬 또 온 김에 그렇다면은 아직 제가 플레이해보지 못한 엄청난 시스템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열매. 오늘 악마의 열매 뽑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데빌 프루트. 지금 돈이 20만 원이 없으니까 데빌 프루트 로벅스로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악마의 열매까지 손에 얻은 휴지. 과연 어떤 위력을 자랑할지. 악마의 열매 일로 와! 렛츠 get it! 자! 제발! 제발! 오! 뭐야? 무슨 열매죠? 설마 이거 마르코 세세 열매인가? 예! 우와, 간지나는 거 보소. 이거 피닉스 열매 맞잖아, 불사조 열매. 저 이거 먹으면 이제 마르코 되는 거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꺽꺽. 엄청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 엄마! 오! 와우! 개멋있어! 얘들아, 형 마르코야 이제. 쇽쇽쇽쇽쇽 걸어다닐 때 멋있는 거 보소. 우와, 뭐야 이거 뭐야? 아니, 날아다닐 수도 있네? 아, 그러면 이제 이거 날라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자, 날아갑니다. 다음 마을로. 일단은 저거 스테미너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할 때 동안은 아주 멀리 멀리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뭐야? 야, 이거 수영 왜 안 돼? 아, 야바! 이거 왜 이래? 설마, 악마의 열매 먹었다고 수영도 못 하는 겁니까?